없죠? 없어요. 이쪽으로 갔다 오랬는데. 아니. 어? 누나 잘 봐요. 이 안에 지우 누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 이 안에 들어와 있네. 없죠? 없지? 아니 아까 이 안에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역시 지우 도와주려고 왔다. 독사 중에 독사로다. 에이스다 에이스. 아니 이렇게 봐도 없으면 없는 거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난 처음부터 당신 주인님 찾았어요. 명하노니 넌 감옥으로 가버려라. 당장 가라. 가라 언니. 아, 난 이제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은 나 처음부터 누나 편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솔직히 여섯 살 때부터. 왜요? 왜? 아니 왜요? 왜 그래요? 아, 지효야. 대진아 미안해. 너 거북이에 검 꽂는 거 한번 볼게. 어? 지효야. 아, 이광수 이거 영혼 어디 갔어? 영혼 정처 없이 떠드는 영혼. 어 여기 있는데 거북이. 어디요? 거북이 이거 오른쪽에. 아 여기 거북이네. 거북이 있어. 뭐? 혜진아 네가 우승했어? 우승했어요? 응 봐봐. 뭐야? 지효가 우승했네. 지효가 이겼구나. 지효가 우승했어? 근데 지효가. 어 나타났어. 파이팅. 내가 절대검을 소유했어. 해외만 나오면 우승을 하네. 아니 부활 하자마자. 아, 금이 걸렸구나. 금 부활 하자마자 지효가 우승했어. 금이 걸렸네. 아이, 금이 부활했어. 우와. 절대검이야. 완벽한 검이야. 아. 분명히 반쪽짜리 검이었는데. 오늘 하여튼 너는 다. 야. 지금 내가 우승해야 되는 건데, 내가 우승해야 되는 건데. 거북이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지. 나의 금 검을 거북이에 돌려주고 세계를 평정하리라. 자. 축하하오. 또 금이 걸렸어. 또 금이 걸렸어. 그 이름 하야 금구신검. 안 돼! 아홉 검의 이유. 여기 마카오로 온 사람은 지금도 베트남의 팔레나 마카오. 첫 번째. 나 고동왕, 내가 우리 딸들을 잘못 키웠구나. 너희들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바보 온달이 너희들을 시집보이도록 하라. 대령이 어딨대? 언니!
이제 너희들은 바보 온다를 만나. 같이 날린 시대예요. 그들을 훈련시켜 이 런닝국의 최고의 장군으로.